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 분야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1 한류 파급 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116억 9,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이 19.2%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K-POP과 드라마, 영화 등에서 시작돼 한류 문화 소비층 다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예술 관련 한류가 있는데요. 바로 국산 미술 재료 분야입니다. 그동안 인지도 높은 프랑스나 일본산이 장악했던 해외 전문 미술 재료 시장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한국 미술 재료가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자 세계적인 기술을 해외에 증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서울을 여행하면서 꼭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는 장소 중 하나로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 문이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는 올림픽공원이 존재합니다. 1956년 제17회 멜버른 올림픽 이래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는 모두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올림픽공원에는 특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국은 1988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1981년부터 올림픽공원을 준공했고 그 과정에서 몽촌토성이 출토되어 시간이 지체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공원이 만들어지게 됐죠. 만국기가 휘날리는 평화의 광장을 지나면 올림픽공원 정면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커다란 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세계평화의 문입니다. 조형 설계도에 의하면 처음 세계평화의 문은 파리 개선문의 5배, 북경 천안문의 15배의 규모로 아주 크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어떠한 국가나 개인,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참가자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목적에 맞도록 화려한 외형보다 검소하고 알찬 올림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해 설계 크기를 반으로 축소했고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닌 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은 전 세계의 뚜렷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죠. 88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상징 조형물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으며 수평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날개의 이미지를 가져 수평이지만 상승의 효과를 갖도록 디자인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문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 개념을 도입해 날렵한 한옥 처마를 추상화한 지붕을 올려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가장 적절히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양쪽 날개에는 고구려의 기백이 살아있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신도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함께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사계절과 사방일 가리키는 그림이기도 하죠. 이 평화의 문은 단청 문양과 강렬한 색채로 88올림픽 당시 한국을 방문한 해외 방문객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한국의 올림픽공원임을 뚜렷하게 알려주는 특별한 조형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형물에는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사신도가 변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의 문 천장 유리섬 욕, 강화 콘크리트 표면 위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일본산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되어 있었는데요. 공기 중의 오염물질과 산성비가 침투하면서 점점 빛이 발에 흐리게 퇴색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화의 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조물이자 사신도 또한 유명 작가의 작품인 만큼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1993년 올림픽공원 측은 이를 재도색하기 위해 10년 보존 기한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미국 위키텍스와 골덴, 프랑스 루프랑, 영국 뉴턴 등 전 세계 유명 물감 생산 기업들에게 입찰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한 국내 기업이 도전장을 냅니다. 바로 알파색채 주식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1962년 설립 이후 한국 미술재료 산업을 이끌어왔으며 국내 최초의 전문가용 미술재료 제조회사로 지난 60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965년 처음으로 유화물감을 국산화한 데 이어 동양화 물감, 전문가용 포스터 컬러,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을 연이어 개발했습니다. 이후 1970년에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제3의 물감으로 불리는 아크릴 컬러,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합니다. 아크릴 컬러는 유화, 수채화, 포스터 등 어떤 그림에도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물을 사용하지만 마르고 나면 기름을 사용하는 유화보다 더 견고하게 보존되는 획기적 물감입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의 생산업체가 8곳뿐일 만큼 개발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수입 물감이 아닌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아크릴 컬러로
사신도를 재도색하겠다고 자신있게 나선 것이죠. 해외 유명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술력에 대해 신뢰가 어려웠던 우리 정부는 변색 없는 의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로 바꿔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순수 우리 기술로 칠해진 평화의 문은 실제로 변색 없는 의무기간을 훨씬 뛰어넘는 동안 변색과 퇴색이 전혀 없는 원색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술을 국내외에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30년이 지난 2022년 오늘까지도 방금 칠한 듯 색깔이 선명합니다. 알파색채의 발자취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미술재료업계의 역사입니다. 알파색채의 창업자 고 전영택 회장은 1960년대 약국을 운영하다 의료법 개정으로 문을 닫은 뒤 새로운 사업안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변한 국산 물감이 없어 학생과 화가들이 비싼 일제 물감을 울며 겨자먹기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모아둔 사업 자금을 털어 덜컥 물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좋은 물감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설립해 기계와 재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당시 한국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물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국내의 관련 서적을 독파하고 해외에 나가 비법을 배우며 도료를 섞고 또 섞는 실패를 반복했고 수년간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 물감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 끝에 순수 국내 기술로 고품질의 포스터 컬러와 수채화 물감을 일본산에 반값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오직 국내 기술력으로만 개발된 알파색채의 제품에는 거의 모두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술재료들이 알파색채에 의해 국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스터 컬러 알파700은 약 700회의 실험과 실패 끝 탄생해 700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오랜 노력이 들어가 개발됐는데요. 이 제품은 수출되면서 수백 년 역사의 유럽 명품 제품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알파색채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사신도가 34년간 선명한 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며 전 세계에서 한국 미술 재료 기술에 경쟁자가 없을 정도라고 뛰어난 품질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용 물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미술 작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품질로 보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변태색 실험기에 채색 한 종이를 넣고 50년 후에 변색 정도를 측정해 평가합니다. 그런데 30년 전 평화의 문에 칠해진 물감은 살아있는 실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에는 이중섭과 박수근과 같은 재능 있는 미술인들이 많았지만 한국에 물감이 없어 일본산이나 유럽산 물감을 사서 그리는 탓에 더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 전영택 회장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한 화가들에게 무료로 물감을 지급하라. 한국에서 젊은 화가를 많이 발굴해 세계적 화가가 나오게 해달라는 유지를 남겼고 그 유업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월등한 기술력으로 세계 40여 개국의 국산 미술 재료를 수출합니다. 한국 미술의 역사이자 후원자였던 전영택 회장의 열정과 희생으로 인해 한국 미술이 발전할 수 있었음에 고마움을 느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